이 하이렉스의 핵심 기술은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로와 다르게 하이렉스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유동 환원로와 용융 반응을 일으키는 전기 용융로 두 가지 공정이 구분되어 있고요. 특히 유동 환원로를 이용한 환원 반응 기술은 100% 수소를 이용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 1위와 2위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역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 오늘은 바로 그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수소환원 제철 개발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수소로 철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을 주실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 개발센터 김치환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렉스 추진반 김치환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그러려면 먼저 기존 제철 공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항 제철소에서는 철강을 어떻게 만듭니까? 현재 제철소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용광로, 즉 고로를 통해서 샘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고로에 철광석하고 코크스가 각각 덩어리 형태로 장입이 돼서 코크스에 있는 탄소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게 되면 철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같이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원된 철이 고로 열풍에 녹아서 샘물이 돼서 배출하게 되면 그게 샘물로 태어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학 수업을 듣는 네. 기분이 좀 들었는데 뭐 산화, 환원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공정은 석탄 넣어서 즉 네. 탄소가 철광석에 붙은 산소와 결합하면서 네. CO2가 나오는 건데 네. 그러면 수소 환원 제철에서는 대신에 이제 수소를 써서 한다는 거죠. 네. 화학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철광석에 붙은 산소하고 결합되면은 뭐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 예, 물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FeO가 수소 H2를 만나면 산소가 H2랑 반응해가지고 H2O가 되고 FeO는 Fe가 되는 즉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하고 있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이름이 하이렉스라고요. 여기도 딱 크게 쓰여 있는데 이 하이렉스의 핵심 기술은 어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로와 다르게 하이렉스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유동 환원로와 용융 반응을 일으키는 전기 용융로 두 가지 공정이 구분되어 있고요. 특히 유동 환원로를 이용한 환원 반응 기술은 100% 수소를 이용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인엑스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수소 100%를 사용한 이 유동 환원로가 하이렉스 핵심 기술이자 독자 개발 기술인 이유입니다. 또한 고온의 수소환원가스에 의해 분말 형태로 철광석이 공중에 부양되고 그다음 서로 뒤엉켜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고로나 타 환원 공법하고 다르게 그 분말 형태의 철광석을 별도로 덩어리처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적인 데다가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그리고 세계 유일하다. 자부심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요, 환원로가 이렇게 네 개나 붙어 있어요. 기존하고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이 네 개의 구분된 환원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네 개나 필요한 거죠? 그 수소에 의해서 환원 반응을 극대화하려면 아주 미세한 온도 제어가 필요합니다. 수소가 산소랑 결합돼서 물이 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거든요. 그 흡열 반응은 결국 온도를 잃게 되는 반응인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환원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고 그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 제어하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단에 공정을 둬가지고
여러 개의 반응기 안에서 세밀하게 온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반응기가 하나라면은 반응하는 곳이 다단이 아니라 한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철광석이 장입되는 위치에 따라서 환원 반응이 달리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품질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단의 반응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제어를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루 형태의 분광을 넣어서 네 개의 환원로를 거쳐서 수소와의 환원 반응을 거쳐 쇳물이 된다. 네. 맨 마지막에도 가루인 것을 그러면 녹여서 쇳물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원 반응은 유동 환원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원이 완성된 직접 환원철을 다시 전기 용융로에 넣어서 용융을 시켜야 쇳물로 태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환원 반응을 거친 직접 환원철이 어떻게 해서 쇳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직접 환원철을 용융시켜서 쇳물로 만드는 것은 전기 용융로가 담당하게 되겠는데요. 유동환원로에서 배출된 직접 환원철은 전기로, 즉 전기 용융로에 장입돼가지고 녹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녹는 원리가 전기로에 그 설치된 전극봉에 전류를 흘리면 그 전류가 저항열을 일으키게 되고 이 저항열에 의해서 직접 환원철이 녹아서 슬래그와 쇳물로 분리가 돼서 각각 배출구로 별도로 배출이 되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물론 자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을 위해서 광양제철소에 전기로를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로와 전기 용융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같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거는 닮아 있지만 반응 원리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광양에 신설되는 전기로도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제강 수단이긴 합니다만은 하이렉스와 다른 점은 광양에 설치되는 전기로는 일반 철강 산업에서 이용되어 왔던 전기로로 고철 스크랩이나 아니면 철 부산물을 주로 용해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우리 하이렉스에 도입되는 전기 용융로는 전극봉에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시킬 때 그 인덕션, 가정에서 쓰는 인덕션 있잖아요. 네. 인덕션과 같이 저항열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열을 일으켜가지고 철을 용융시키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광양 전기로는 일반 철강 전기로처럼 한 번 원료의 장입부터 용해, 그 다음에 출탄까지 단속적으로 배치적으로 조업이 되지만 하이렉스 전기 용융로 같은 경우에는 고로처럼 원료 장입, 용융, 그 다음에 쇳물 생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부심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하이렉스가 또 다른 회사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근거에 의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렉스의 핵심 기술인 유동환원 기술이 바로 모태가 파이넥스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넥스는 포스코에 의해서 독자 개발한 기술로서 이미 두 개의 공장 총 350만 톤의 공장을 성공적으로 상용화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 전기 용융로도 포스코 니켈 제련 그룹사인 SNLC를 통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두 개의 전기 용융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넥스는 이미 25%의 수소를 환원가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이 유사한 설비를 운영해본 경험이 포스코에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하이렉스 기술도 빠른 시일 안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기술 개발 목표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 또 하이렉스를 적용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하이렉스 시험 설비를 설계 단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를 통해서 2030년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기술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술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포지션이 되겠고요.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소 인프라와 그 다음에 수소 단가에 대해서 경제성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고 이 상용화를 통해서 2050년 당사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예. 탄소 0 되는 건가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아예 제로로 배출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출한 탄소만큼 탄소를 감축해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조합 0이 된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굴뚝 산업이라고 불렀던 철강 산업을 이제는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하이렉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기술 실증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대상의 당사에 이 하이렉스 기술이 확정이 됐고 또한 5월 달에는 과기부 주관해 가지고 글로벌 R&D 펠로우십 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기술과 그다음에 호주 철광석을 최적으로 배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 과제를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 대변환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 그 다음에 산업계,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더 긴밀하게 교류하고 소통해서 계속 관계를 좋게 이어나가고 관심과 응원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기술 하이렉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치환 리더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언급이 됐었죠. 파이넥스 공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이렉스의 핵심 기술인 유동환원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